처진 가슴 탄력이나 이런 데도 도움이 될까요? 네, 사실 이 여성이라면 누구나 공감할 고민이잖아요. 네, 근데 이 가슴은 근육이나 뼈로 지지되는 게 아니라 사실 쿠퍼 인대로 지탱이 되는데 이 쿠퍼 인대라는 게 피부와 근육을 좀 낙실추처럼 이렇게 연결해갖고 네. 가슴을 지탱해주는 조직이거든요. 근데 이게 이제 얇고 좀 연약하기 때문에 쉽게 손상되기도 쉽지만 또 손상의 재생이 좀 어렵습니다. 네, 그런데 이제 출산한다든가 우리가 노화로 인해서 이런 쿠퍼 인대가 점점 약해지게 되면 아무래도 이제 가슴이 탄력도 좀 잃게 되고 처지게 되는 거죠. 근데 이런 쿠퍼 인대를 지지해주는 것도 결국 여러 성분이 있겠지만 엘라스틴이 또 역할을 하는 건데요. 네. 엘라스틴 보충을 통해서 가슴 탄력을 좀 유지하는데 또 도움이 일부 될 수 있습니다. 남편분도 꼭 드시고 정성아씨 꼭 드셔야겠네요. 꼭 챙겨야 되는 거예요. 네, 저희 엘라스틴 먹고 둘째를 꼭 가져야겠어요. 아, 우리가 또 여성들이 또 말못할 고민이 있는 게 여성들의 감기라고 할 수 있는 질염도 있잖아요. 네. 이게 왜냐하면 여성들이 특히 여러 가지 이유로 질염에 노출돼 있지만 노화로 인해서 특히 에스트로겐이 떨어지면 또 질병이 얇아져요. 얇다 보면은 내부 공간이 아무래도 넓어지다 보니까 여러 가지 뭐 자극이나 유해균이 질 안쪽으로 침범해서 질염을 유발할 수가 있는데요. 이때 질 내막을 이루는 엘라스틴과 또 콜라겐 이런 것들이 좀 보충이 되면은 얇아진 질병을 관리하는 데도 또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. 정말 여성들의 이 말 못할 고민들을 네. 엘라스틴이 해결해 주네요.